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우는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는 놈 떡 하나 준다고 하다못해 손끝에 조그만 가시가 꽂혀도 호들갑을 떨지만 말없이 우직한 간에는 관심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장은 가슴에 손을 얹으면 그래도 박동을 느낄 수 있으니 가끔이라도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제일 가장 큰 장기이면서도 하는 역할도 무려 500여 가지가 넘는다는 간은 그에 걸맞는 대우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 없어 슬픈 장기, 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긴급타전 SOS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묵묵히 일만 해서 회사에서도 괄시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이 진짜 진국이듯이 간도 우리 몸의 진국 같은 존재입니다. 다 같이 귀를 기울여서 아픈 간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보시자고요. 간은 생명 유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기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영양소를 저장함은 물론 해로운 물질을 걸러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몸이 10량이면 간이 9량이라고 한 것이죠. 그냥 간이 다 전부예요, 우리 몸에.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 원인 모를 이런저런 질환에 걸려 원인을 찾다 보면 면역 체계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간 때문이라는 종착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 건강은 중장년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 간에 이상이 생기면 직접적인 통증은 없더라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주요한 증상을 숙지하고 몸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꼽은 간이 아플 때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간이 보내는 신호 첫 번째, 소화장애와 입냄새가 계속된다. 간이 나빠서 얼굴마저 검게 변해버린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입에서 나는 그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도 생각만 해도 그 냄새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소화를 돕는 일이어서 간 질환이 발생하면 대개 소화장애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담즙이라고 들어보셨죠? 쓸개즙이라고도 불리는데 담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이것을 간즙이라고 안 하고 담즙이라 부르냐면은 담낭,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를 돕기 위해서 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담즙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간 바로 밑에 붙어있는 쓸개에도 영향을 미쳐서 담즙 정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관을 통해 흡수된 영양분이 간으로부터 잘 걸러지지 못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문제죠. 그래서 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불량, 배멀미할 때와 같이 나는 구역질, 복부 팽만, 설사, 그리고 입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이 나빠서 입냄새가 날 때 그게 그냥 입에 그 플라그 껴서 나는 냄새하고 정도가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뱃속 밑에서 나는 쭉 올라오는 냄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픈 간이 보내는 신호 두 번째, 눈의 흰 자위와 소변색이 변한다. 간이 나쁘면 황달에 걸립니다. 황달에 걸리면 눈 자위가 노랗게 변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진 속 오른쪽에 있는 손과 같이 피부도 함께 노랗게 변합니다. 사람이 그냥 얼굴도 그냥 노랗게 변해요. 사람 아예 자체가 노랗게 되는 거예요. 담즙은 적혈구가 죽어서 생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는데 간이 나빠지면 담즙을 통해 빌리루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안에 남아 쌓이게 됩니다. 간 검사할 때 알부민 수치와 함께
이 빌리루빈 수치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빌리루빈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아픈 간이 보내는 신호 세 번째, 피로감과 무력증이 지속된다. 10여 년 전인가 차두리가 나와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었죠. 만성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하던 TV 광고였습니다. 야근이나 생활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피곤함이라면 뭐 며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불안증이나 강박적인 성격 때문에 기인한 피로감이라면 심리적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만 간이 망가져서 오는 피로감은 생활의 변화나 심리적 증상에서 오는 일시적인 피곤함과는 달리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증상이니만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이 피로감이고 무기력증이지 사실 보다 실감나게 얘기하자면 시름시름 앓는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반드시 몸속에 숨은 큰 병의 증거일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픈 간이 보내는 신호 네 번째, 간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간이 보내는 신호는 아니지만 간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가족력입니다. 한 가족 내에서 특정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족력 질환이 있다고 하죠. 가족력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과 식사, 환경, 그리고 비슷한 직업 등 특정 질병을 유발한 조건들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왜 엄마 아빠가 뚱뚱한 집안에는 자녀들도 비만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이들도 함께 먹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족력이 있다고 무조건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발병 우려가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간 질환에 대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간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데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픈 간이 보내는 신호 다섯 번째, 마지막, 과도하게 술을 마신다. 술은 간의 여러 기능을 약화시키지만 특히 지방 분해력을 감소시켜서 간에 지방이 쌓이도록 해 결국 지방간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지방간 진단을 받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진처럼 기름 낀 간의 모습을 보신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아팠을까요?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방간의 4대 원인 중 첫 번째로 과도한 음주를 꼽지만 비만과 고지혈증, 당뇨병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지혈증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을 잘 대해줘야 하는 것처럼 침묵의 장기인 간도 평소부터 신경을 써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군소리 없이 지낸다고 무시했다가 큰일을 당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편안한 간과 함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간은 정말 중요한 장기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